한미성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나조성지 바르게 알기 25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목차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곳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생명의 책에 대해서 메시지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날. 네 번째, 율리안님에 대해서. 다섯 번째, 불멸의 옷. 또한 여섯 번째, 모두 와서 보고 듣도록 알려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곱 번째, 하나님을 뵙게 드리라는 성경 말씀하고 메시지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의 가치 잘 아시죠? 여기 오신 분 다 바로 기적수, 기적의 샘에 오셔서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씻고 하셨습니다. 자, 이곳에 주시는 기적의 샘, 즉 마리아의 구원방주 기적의 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씻고 바르도록 하여 병든 영혼 육신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성모님께서 92년 8월 27일 하신 말씀이세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병든 영혼 육신이 이곳에 기적수를 통해서 치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의 구원방주 기적의 샘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물의 과학자가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의 과학자가 분석을 해본 결과 나주성모님의 은총의 샘물 결정체는 정육각형으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각종 물들에 대해서 검사를 했지만은 이곳 나주성지에서 주시는 기적의 샘물, 기적의 샘, 이 자체에서 주시는 이 물만큼 결정체가 완벽하게 정육각형의 모양을 띈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은총의 강물처럼 개재되어 있죠. 45년간 앓았던 난치병을 기적수를 통해서 치유된 그러한 증언이 올라가 있고 또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 성모님의 기적수로 치유되었었던 그러한 사례가 들어가 있고 또 썩어 뼈가 드러나어 잘라내야만 했던 다리에 세 살이 돋아나는 그러한 기적 또한 59년간 피고름이 줄줄 흘려내리던 기병이 치유되는 것 또한 암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또 2, 3일 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바로 기적수로 살아나는 것 그 밖에 그 많은 은총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저희들에게 생명의 물 기적수를 주셨고 또 기적수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장소에 저희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4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이곳이 바로 내 아들 예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가 마련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모두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이곳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십자가의 길을 하셨겠지만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피 흘리며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2002년 1월 1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어느 분이 십자가의 길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그 성혈을 채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함께 견전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는 고통에 동참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나를 만나게 되어 영혼 육신이 치유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 1월 18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바로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리면서 또 그 모습을 율리안님을 통해서 현태고통을 통해서 채찍질의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실제 덩혈을 선혈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셨고 또 동산의 자갈돌 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혈을 내려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또한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는 이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위해서 나에게 달려온 너희는 2007년 5월 5일 선거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달려온 너희는 어떻습니까? 부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요해 그러한 의미의 뜻은 바로 영적으로 부자란 얘기입니다. 부요는 바로 영적인 부자를 의미합니다. 부자보다 부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행복이며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의 가치가 우리들의 영적으로 부요하게 해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신 곳이기도 하십니다. 전대미문의 기적은 과거에 전에 없었던 그러한 기적을 주시죠. 정혈을 내려주시는 기적,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었던 그런 기적을 이곳을 유일무이하게 택해서 내려주신 곳이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갈바리아 동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친히 성혈을 내려주시는 그 모습도 보여주셨죠. 2006년 10월 19일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2000년 전에 그 당시에서 피 묻은 명포의 그 가루를 저희들 자아를 부수라고 실제 일련 손에 내리셨지 않습니까? 또한 현태의 고통 받는 그 모습, 또 2002년 2월 1일 날 마스크를 쓰고 갈바리아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윌리엄님을 통해서 그 마스크를 바탕해서 성체가 내려오셨고요. 또 실제 성체를 내려주셨고 그 성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거기에 정혈을 주신 이러한 기적들 과연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오로지 이곳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보고 듣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은 전대미문의 기적과 증표들은 옛 예언자들과 재앙들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의 초대에 순직하게 아멘으로 응답한 너희는 모두 보고 듣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카복음 10장 24절 말씀이십니다. 사실 많은 예언자들과 재앙들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곳에서 보신 분들은 지금 다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이러한 큰 은총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지금 이곳을 통해서 그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또 온갖 영화를 많이 들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솔로몬은 온갖 영화를 그린 솔로몬도 너희가 이곳에 와서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이 고귀한 은총들을 누리지 못하였다. 2008년 3월 1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세상 재물적으로 보면은 부귀 영화, 그 다음에 재물적으로 미약하지만은 권세적으로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에게 솔로몬 왕보다 또한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받았고 받고 있는 그 고귀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귀한 은총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 왕도 누리지 못한 고귀한 은총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솔로몬 왕도 누리지 못한 고귀한 은총에 대해서 아마 이 말씀이실 겁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수많은 은총을 주시지만 아주 큰 은총 크게 세 가지를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풍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2007년 12월 15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 너희뿐만 아니라 바로 지향하는 가족에게까지도 그 은총이 흘러들어가 지켜지고 보호되어 마지막 날 주님과 성모님의 영광 속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2007년 10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아, 우리 가족은 나주를 통해서 그 많은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가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과 성, 정성을 다해서 주님 성모님을 따르고 했었을 때 이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어 영적, 육적으로 키우시켜 주신다고 2007년 3월 3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 저희가 저희들의 본 모양 천국으로 다 가셔야 되죠. 회개의 은총을 통해서 갈 수 있고 또 그 회개의 은총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영적인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육적인 치료까지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은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솔로몬 왕도 누리지 못한 고귀한 은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 성모님을 찾아와서 이곳에 와서 전심을 다하여 간곡히 부르짖을 때마다 예수님의 불타는 성심의 빛과 자비의 빛을 내려주신다고. 성모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모 성심의 바로 빛과 성모님의 성심의 빛과 자비의 물줄기를 내려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99년 12월 8일 예수님 말씀이셔요. 내 어머니와 나를 찾아 이곳에 와서 전심을 다하여 간곡히 부르짖을 때마다 내 불타는 성심의 빛과 자비의 빛을 내려줄 것이며 내 어머니께서도 성심의 빛과 자비의 물줄기를 내려줄 것이니 흡족하게 젖을 빨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 그대로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곳에 같이 또 보십시오. 2007년 2월 3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나와 내 어머니를 찾아온 너희 모두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저희들이 생명의 책에 대해서 또 많이 아셔야 되죠. 이 생명의 책의 가치에 대해서 이 생명의 책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생명의 책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만 기록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녀들은 96년 11월 25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자기 구실을 다 달하면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가없는 사랑을 마음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2007년 2월 3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용맹하게 전진하는 자녀들이 바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녀들이라고 2007년 12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성주간 굉장히 예수님께서 가장 권한을 받으시고 하신 그 성주간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성주간에 더욱 일치하여 주님과 성모님 말에 순응하여 그대로 따르는 자녀들 바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녀라고 2010년 3월 2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로 정화된 이들이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은 2014년 4월 18일 천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했을 때 저희들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어마어마한 큰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요한복시록 20장 15절 말씀이세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불바다 둘째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죽음이라는 표현이 지금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고 둘째 죽음이라는 표현이 사랑의 메시지 2007년도 11월 2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둘째 죽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알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셔야 되는 것이죠. 심판날이 오면 각자 자기가 짓거린 흠이 없는 말들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것이 바로 둘째 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꼭 기재가 되고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둘째 죽음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영원한 불의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이 오면 각자 자기가 짓거리 부분이 없는 말들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기에 이것은 바로 둘째 죽음과도 같단다. 둘째 죽음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지금 생명의 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둘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이와 연관되는 말씀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겠지만은 바로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사랑의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닫고 아 이런 의미에서 주시는구나, 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생할 때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순환고지를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 당시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알려주시고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지금 저희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귀한 말씀을 잘 알아듣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하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둘째 죽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첫째 죽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죠. 둘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합니다. 그대에게는 둘째 죽음이 아무런 세력도 버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입니다. 여기에 둘째 죽음이라는 말씀에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되는 거죠. 또한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갔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첫째 부활은 어떤 것이 첫째 부활입니까? 저희 모두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구원망조를 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부활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계시하시는 진리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느님의 떡발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조로 들려 올려가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십시오. 마리아 구원방적으로 연관해서 묵상해 보시면 더 좋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자가 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이곳에서 양육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즉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하는 지름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러한 날, 주님의 날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카 1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 주님의 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멸망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지만 사랑의 메시지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보시면은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 온다. 갑자기 멸망이 들이닥칠 것이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95년도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95년 6월 18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너희 모두가 알듯이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들이닥치는 것은 바로 해산할 여자에게 닥치는 진통과 같아서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깨어있으라고 깨어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올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마지막 구원을 위한 무기, 성가님께서 말씀하셨죠. 5대 영성문. 특별히 생활의 기도로서 깨어서 있는 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실천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주님의 날에 저희들은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모님 메시지에는 그렇게 중언부언하시면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날 베드로 2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베들레헴 마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이곳 막내 자녀인 한국 그것도 나주를 택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자들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무리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왜 미루실까? 지금 미루시고 계시잖아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 바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 베드로서 2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이라. 또한 사랑의 메시지 2008년 3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전체를 생활의 기도로 더 아름답게 봉헌하여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 생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2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쪽을 통해서 바로 나드 성지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2008년 3월 1일 성모님 말씀에 어떤 자녀들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마무리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왜 미루실까? 라고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니 너희의 생활 전체를 성화의 기도로 더 아름답게 봉헌하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기도 더 아름답게 봉헌을 다 하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율리아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90년 3월 30일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덕에 도달하도록
상부히 노력하여라. 그러다가 2014년 4월 18일 선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완덕에 다다른 덕행에 이르렀다고. 지금 이만큼 메시지 단계 다 끼셨어요. 메시지를 보시면 또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 1985년 6월 30일부터 95년까지는 어떤 것입니까? 준비의 시대라고 하셨어요. 95년 이후부터는 바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의 시기라고. 머지않아 이제는 바로 선거성심의 승리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고, 또 이렇게 처음에는 저희들에게 정말 양식을, 부드러운 양식을 주셨고, 또 이제는 저희들이 그만큼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견고해졌기 때문에 더 강한 그러한 어려움도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윌리엄님께서는 또 십자 인호가 이마에 새겨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 인호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바로 요한 묵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 인호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81년 8월 9일 임명한 사랑의 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히는 변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포함되는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름이 이미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3년 6월 29일 임명한 사랑의 길에 나옵니다. 윌리엄님은 이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의 책이 기록이 된다는 거,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이라는 거, 얼마나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암 노릇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아주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8일 성관님께서 말씀하신 윌리엄님의 역할을 보시겠습니다. 일하러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일하거라 말씀하셨고, 또한 전하고 널리 퍼뜨려라. 지금 시급하고 가장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인 바로 5대 영성으로 온전히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이 무장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한 힘차게 알리거라. 무엇을 알려야 됩니까? 5대 영성, 특히 생활의 기도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전하여라. 무엇을 전합니까? 누구한테? 특별히 불림받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윌리엄님께서 이 하시는 일은 윌리엄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죠. 윌리엄님을 도와서 협력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무대 와서 바로 은총을 받으면서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녀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향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향하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까지, 그간 무도한 자녀들까지 모두 다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불림받은 성직자, 수도자들, 자녀들, 이곳은 특별히 불림받은 자녀들이 오셨고, 세상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 이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한 말을 잘할 것이다. 그렇다. 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깨어있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해서 영원히 모릅니까? 얼마나 때가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최근 메시지에서는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시면서 저희들이 깨어나기를,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내 작은 영혼과 함께 일처여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는 것을 황연 내가 하여라. 성부 하느님께서 정화하시기 위한 진노의 잔이 내려지기 직전에 지금 시간에 와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의 기회 속에서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태평세월을 노래할 때가 아니라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작은 영혼의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고갱 지신이신 내 작은 영혼의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윌리엄님께서 지금 얼마나 고통과 그 고통을
봉헌을 위해서, 즉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그 고통을 그렇게 지금 봉헌하시면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세상이 극악무도한 세상이 되었고, 그만큼 이 세상의 죄악이 범람하여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되어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윤리안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봉헌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윤리안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을 선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윤리안님께서 불멸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90년 10월 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멸의 옷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1서 15장 54절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시봉한 진리를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멸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에 있는 한 그런 일들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2016년도 3월 25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이들로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하지 않았느냐. 세상에 있는 한은 계속 지금 고통과 수모와 박해를 받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그러나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고 윤리아님은 세상에 있는 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깊이 묵상할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고린도 1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에서 불멸의 옷이라는 말씀하셨으면 이 불멸의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죠. 또 윤리안 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불멸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불멸의 옷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눈 깜빡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멸의 옷을 입으신 윤리아님은 많은 영혼들을 작은 영혼으로 성화시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고 2014년 4월 18일 성관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2016년도 3월 25일 성관원께서 말씀하셨죠. 윤리아님께서 성부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모르느냐,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저희들에게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2002년 8월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모두 와서 보고 듣도록 알려라. 이 말씀하셨어요. 다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귀가 있지 않습니까? 알리라고 그러셨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2002년 8월 15일 날 이렇게 돔, 아크릴 돔 안에 바로 성혈을 듬뿍듬뿍 우리에다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 영혼의 간청으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의 회개하여 불신앙에서 벗어나 서로 화해하고 구원받도록 아낌없이 쏟아진 불타는 내 성심의 불과 불리한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이란다. 예수님께서 성혈을 주신 바로 의미와 목적입니다. 높고 깊고 넓은 사랑, 세상 모든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회개의 삶을 살자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자녀들, 부귀 영화와 권력과 권세와 이 세상에 정말 깊숙이 물질적으로 빠져있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녀들까지도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몫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도성이라고 2011년 4월 2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에서 그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요한복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요한복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2011년 4월 20일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귀여운 자녀들 바로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성경 말씀하고 바로 사랑의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장소, 거룩한 도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너희는 나와 내 어머니가 마련한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귀여운 자녀들이 오래지 않아요. 너희 주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 2011년 4월 20일 예수님 말씀. 또 요한복시록 2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자가 그 도성 안에 있는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로 이곳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놀라운 사실에 저희들은 기쁨이 용역하여야 되고 넘쳐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가 이곳을 어떻게 왔던 간에 모두를 사랑한다라. 권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억지로 오신 분도 있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처음 오셨지만은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를 이곳에 온 자녀들 사랑한다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눈멀고 귀멀어 방향감각을 잃고 인륜과 천륜까지 어기며 아비규환 속에서 헤맬 때 너희는 나와 내 어머니의 기념일을 맞아 이곳에 왔으니 사랑 자체인 나는 너희가 이곳에 어떻게 왔던 간에 모두를 사랑한다. 2007년 8월 15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야 되는 역할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여기에 오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희들 모두에게 또 이루어져서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율리안님께서도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만큼 더욱더 깨워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